교회로 독영찬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DJ분들의 또 성향은 또 어떤지? 닭띠? 고집은 있어도 마음은 어려. 인정도 많은 사주들이 많이 끼어있어. 그렇지만 절대로 지지 않아. 뺏기지 않아. 내 거는 정확히 챙기고 남의 거 뺏어놓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성향들이 많아. 착하긴 하지만 엉큼해. 그래서 정은 많아서 한 번에 다 이럴 수가 있는 사주는 끼어있지만 엉큼한 것도 있어. 닭띠들은 대부분 갈록에 록을 먹고 재능으로다가 재주로다가 살피는 사주들이 많아. 그래서 사업가들이 많겠지. 아. 17살 닭띠분들. 와, 신축년에는 정말 닭띠들도 올해 정확히 굉장히 좋지는 않다. 안 좋다. 몸도 안 좋고 싸울 수도 있고 조상의 육해살로 움직여서 바람에 병사들이 많이 낄 거고 재문에 폭탄 맞을 일이 있겠다. 그래서 변동수가 많이 껴 있으니 닭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올해 신축년에는 4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 사고 조심하시고 문상 가지 마시고 거리에서 홍역에서 정말 사고수 역마가 발동하다 보니까 사고수로 움직여요. 그래서 거리에서 정말 놀릴 일이 많이 생기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17살 자녀를 둔 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다뤄야 될까요? 올유생 닭띠들도 올해는 굉장히 생년월신에 다 틀리지만 17살 자손들 둔 부모님들은 자식들 정말 조심하게끔 학교길에 친구 간에 어디에서 폭치기인가 폭치기인가 그 폭치기 당할 일도 많이 껴있고 놀랄 일이 있어. 그래서 밤길 조심하게끔 꼭 해주세요. 29살 되는 또 닭띠분들 개유생 개유생도 정말 그렇다. 연태가 열심히 뛰었어. 운들은 나쁘지는 않았어. 개유생 닭띠들은 그래도 돈을 벌었어도 자기가 벌어서 쓰는 성향들이 많이 깨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올해 신축년에는 부모를 갖다가 속상함이 있고 부모가 대화가 되질 않아서 답답함이 많을 거야. 개유생 닭띠들은 혼자 노력하거든. 자수성 가는 사주거든. 부모덕이 적거든. 네. 부모덕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혼자 살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왠지 식구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속상함이 더 있고 내 직장에서도 주변에서 나쁜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내 하는 일을 이제는 지쳤다고 볼 수가 있어. 나이가 어린데 시안하다. 그러니 조심해야겠다. 41세 되시는 이 닭띠는? 41세 신유생 닭띠는 이동수가 많을 거야. 근데 이동하는 건 잘못된 거야. 될 수 있으면 이동하는 거는 원래 경자년에 이동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신축년에 들었을 때는 이동을 하게 되면 정확히 그 문서들 나쁜 문서들로 다 들어가. 이사도 잘못 들어가. 방향도 잘못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손들로 인하여 부부간에 서로가 잠을 자더라도 편하지를 못해서 병사가 올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지. 그러면 꿈자리도 많이 사나울 거야. 될 수 있으면 이동수 하지 말고 편하 주지 말어. 53세 되시는 이 닭띠분들 이분들은 생각 어떤가요? 기우생 닭띠? 네. 이 사람들도 병이 벌써 경자년부터 몸수가 안 좋았어. 우울증에 빠진 운세들이 많이 껴있고 내가 하고자 있는 일에서 달성을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다 보니 구렁텅에 빠져있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더라도 조금 힘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남한테 무슨 말을 갖다가 조언을 얻으려고 해도 그게 좋은 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고집대로 내가 밀고 나갔으면 그대로만 밀고 나가.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데 내년에 신축년에는 정확히 좋지 못해. 나한테 조언을 해준다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됐어. 독을 갖다 품는 시기가 됐어. 독이라는 거는 쓴 게 아니야. 나를 갖다가 더 망치게 만들 수가 있는 사주가 껴있어. 그러니 기우상 닭띠 여러분도 정확히 남의 말을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주관이 섰거든 그대로만 밀고 나가세요. 65세 이 닭띠분들 정유생 닭띠? 네. 닭띠 중에 65세가 제일 좋다. 문서도 이동수가 있고 식구가 들리는 수전도 껴있고 내가 활성화가 있는 사주가 껴있어. 몸은 갖다가 조금 힘이 들 수는 있는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복잡할 수는 있어. 근데 운은 좀 좋다. 문서 변동, 내가 하다 못해 뭐 아까 주식, 새로운 사업 같이 활동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운기는 나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어. 근데 1, 2월달에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히 조금 조심하고. 음력 기준이죠. 그렇지. 아,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65세 닭띠 빼고는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좀 많은 해운인 것 같은데. 네. 이 오방기로 한번 그러면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운세 전체적인 기운을 오방기로. 와. 좋은데 조심하라 간 거야. 아. 이거는 재물이 많이 나가니까 관리 잘하라 간 거야. 어. 자기 걸 좀 지키는. 그렇지. 어. 재물 관리 잘해야 돼. 주는 사람 믿지 말아야 돼. 그렇지.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라 했잖아. 그러면 좀 돈을 빌려주면 못 받겠네요. 그렇지. 아,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네. 안 된다. 또 이루? 또 이루. 65세는 좋았어, 진짜. 65.